우리 이 시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일이 성탄절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메스, 미사, 예배의 단어의 합성어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본질적으로 뭘 하는 날이냐?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날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복되고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 우리 성탄의 주인 되신 주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늘에는 영광이고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는데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죠. 바로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즐거운 소리고 우리에게 바로 복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예.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인데요. 예, 2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10...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요? 2장 10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 맞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드렸습니다. 예, 10절 11절인데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죠.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좋은 소식인데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래요. 그 소식이 무엇이냐? 너희를 위한 소식, 너희에게 전한다. 천사가 말을 했는데요. 11절 말씀 보면 바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그리스도가 탄생하였다라는 거예요. 구주가 탄생하셨다,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늘 기다렸죠. 자기를 죄로부터 구하여지고 어떻게 보면 로마의 그런 압제로부터 구해줄 그런 구세주, 정치적인 구세주 그리고 인류의 그러한 구세주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구세주가 탄생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겠습니까? 오늘 성탄절에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든지 죄로 말미암아 씨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를 내가 이겨보려고 좀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보려고 좀 깨끗한 삶을 살아보려고 그러면 노력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 되거든요. 내가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죄가 나를 계속 끌어당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왜 그렇게 미워하고 왜 그렇게 욕심을 내고 왜 이렇게 싸우고 그것이 무엇일까? 그 뿌리에 보니까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나고 오늘 유아세를 했지만 저 아이들이 정말 천사 같은데 이제 좀 자라보면 다 알아요. 죄인인 것을. 그 죄성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죄짓고 고통받고 결국은 죽게 되고 결국은 지옥 가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본다 하더라도 내가 나쁜 짓을 한 가지 하고 착한 일을 다섯 가지 한다 그래도 나의 나쁜 일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그냥 위안이 될 뿐이죠. 죄는 없어지지 아니하니까요. 내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무슨 인류를 위한 기여를 한다 그래서 죄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거리가 단절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그런 공허함과 모든 그런 죄의 그런 뿌리가 바로 문제의 뿌리가 바로 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바로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되던 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신음한 사람은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별로 죄에 대하여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탄생이 별로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듣죠. 뭐 신약이 개발되었다, 약이 개발되었다 이런 소식을 듣죠. 뭐 아스피린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그 소식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저는 아스피린을 안 먹기 때문에 그런 뭐 전혀 뭐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전하여져야 되는 소식인 것이죠. 마가복음 1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뭘 위하여 구원하느냐?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형상이에요. 현상이에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에 가보니까 뭐가 있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이 죄로부터 구원하여져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죄로부터 구원받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고, 죄로부터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7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헤엄을 못 치는 거예요. 그냥 막 꼬르륵꼬르륵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누군가가 물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줄을 던지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성인도 해결하지 못하고 위대한 모든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탄의 그 기쁨이 전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이 정말 기쁘고 정말 감사해야 되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예수님을 통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애가 회복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성탄의 선물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는 거.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영광, 사람들의 평화, 주님이 평화를 주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샬롬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샬롬은 관계, 건강, 모든 걸 총괄하는 그러한 거예요. 주님이 그걸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선물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아야지 우리에게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내가 그 약을 먹어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게 조로증이라는 병이에요. 이 병에 걸리면 15세 전에 대부분 사망한대요. 아이인데 얼굴이 어른이 되는 거, 늙는 거죠. 일찍 그렇게 되는 거죠. 조로증이죠.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병은 수축성 근 위축증이라는 그러한 병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신경계통의 이상으로 기운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 이렇게 보내는 거죠. 저런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약이 개발되었다는 거겠죠.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는 거겠죠. 정말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왜냐하면 저 근 위축증으로 수축성 근 위축증으로 우리나라도 200명의 아이가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대요. 약이 개발됐어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 그림 한번 줘보세요. 이게 바로 그 약이에요. 졸겐스마라는 그러한 약이에요. 저에게 개발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저 약의 가격이 210만 달러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최소 25억 이상, 환율에 따라서는 엄청난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건 분명히 기쁜 소식이죠. 치료될 수 있다는 건. 그런데 저 소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더 좌절을 줘요. 내가 못하니까, 내가 살릴 수 없다는 부모는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저 약을 먹어야지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 약이 있다라는 거 아는 거 그치는 게 아니고, 저 병에 걸린 사람들이 먹어야 산다고요. 치료받아야 산다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해야지 그 효력이 나타난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병원에 방문하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수 생명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그때 주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이런 부자가 아니어도 돼요. 못 배워도 되고 나이 많아도 된다고요. 남녀 상관이 없어요. 인종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께서 회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는 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죄 용서함이 선물이 있는 것이고, 죄 용서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주님 주기 원하시는 그 은총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바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가는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맞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참여하는데 꼭 부탁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로 있던 그 은총이, 그 선물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치료제가 개발되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탄의 선물인 예수님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을 하셨을 때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이 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전하여질 때 바로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 그런데요, 그 앞에가 더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온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난 안 돼. 난 너무 죄가 많아. 난 너무 흉측한 짓을 살았어. 난 너무 배운 게 없어. 아니요,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 병상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구원에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한 걸 믿습니까? 하면 믿는다고 얘기했다가 또 좀 흔들려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 한 게 별로 없어요, 목사님. 그럼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온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영접하고 예배하고 찬양함을 통해서 주님 주께 오시는 그 선물을 누릴 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친구들, 우리 친척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귀한 선물은 감춰두죠.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신 성탄의 선물의 능력은 뭐냐면, 전하면 전할수록 더 빛을 발해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니 주님이 평화를 주신다고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마음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까?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멘. 주님도 당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땅의 삶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은 사망이고 영원한 멸망이고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다시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한 교회로 온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내 마음에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슬픔, 두려움, 불안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그 소식이 정말 복음이 되어서 어떤 문제든 어떤 고통이든 해결하신 능력이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치료, 회복, 평강, 기쁨을 누리는 자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